어렵겠습니다.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당사도 위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. 네. 제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레드카드입니다.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. 퇴장하십시오. 안 되는 이유. 갔어요.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. 대한당 경선 후보 윤미선이요. 나 이럴 순 없어. 이럴 순 없는 거야. 아니요. 지은 죄가 있으면 경선 후보든 대통령이든 벌 받는 겁니다.